정말 정말 유명한 곳이잖아요. 진짜 보면은 진짜 뭔가 뭔가 하늘을 향해서 솟아있는 것 같고 정말 바다에서 금방이라도 이렇게 올라온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뒤에 있는 이 바다도 이 일출봉이랑 어울려서 진짜 정말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진짜 이 쓰레기들 정말 보이시나요? 근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. 정말 이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다라는 게 제가 하나라도 이렇게 주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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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랑 같이 주워요. 아 진짜요? 네. 봉구깅이라는 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봉구깅이 뭐예요? 봉구깅이 이제 제주어로 죽다가 봉구다라고 해요. 봉구다. 네. 그리고 이제 플로깅이라고 해서 달리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이 있는데 아 진짜요? 네. 그거랑 합쳐서 저희가 이런 바다 쓰레기 줍는 활동을 봉구깅이라고. 봉구깅. 네네네. 오, 새로운 말을 알아가네. 아니 근데 너무 많다 쓰레기. 우리나라 게 아닌 것들도 되게 많아 보여요. 네 맞아요. 이게 이제 해류라는 파도의 방향에 따라서 쓰레기들이 이동을 하거든요. 아 진짜. 그래서 이거는 중국 거예요. 대만. 어머, 어머 그러네.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. 전 맞아, 지구적. 전 세계야. 네. 전 세계의 문제네. 이렇게 주사기. 아 이렇게 앰플, 주사기가 어머 어머 어머. 앰플 이렇게 어머. 버려지기도 하고 이거는. 그 배에서 쓰는 거예요. 그물에. 아, 네. 배에서 버려지는 것들도 있구나. 네네네. 해양 쓰레기가 사실은 이제 바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위협적일 수 있어요. 아. 해녀분들이나 아니면 다이버분들도 낚싯줄이나 이런 데 감겨가지고. 어머, 어떡해. 네. 뭐 아니면 칼이나 이런 데 찔려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되게 네, 위험한 일이 많아요. 왜냐면 이런 것들은 진짜 생물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해양에 사는 네. 물고기나 이런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문제도 사실 사람 손에서 네. 시작한 거라서 맞아 맞아. 사람이 같이 함께 하면 또 해결할 수 있어요. 많이 주셨다.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세계 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 함께 했을 때 더 깨끗하게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알게 됐고요.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예쁘게 잘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같이 하자고요. 파이팅!